반갑다 얘들아. 반갑다. 왜 다들 이렇게 뿔이 났냐? 공지 벗겼어. 공지 댓글 보고. 아니 별일 없고 아무 저거가 없는데 너무 억지 떡밥 굴리면서 지들끼리 난리를 치길래 잠깐 와가지고 잠깐 방송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일단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할게. 진짜 목이 뒤지게 안 좋아갖고 방송 쉰게 맞아요. 예, 나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봐. 일단 듣고 좀 얘기 좀 해줘. 듣고 얘기해. 나 지금 영상 편지로 남겨봐야 애 새끼들 또 부정적으로 어떻게든지 또막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개지랄할 것 같아갖고 일단 방송 켰어. 자, 일단은 비아냥거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봐. 일단 들어봐. 또 지들끼리 불타네. 왜들 그러냐? 나 지금 며칠 쉬었지? 한 10일 쉬었니? 정도 안 쉬고 쉬셨냐 키우 근데 나킥 뷰엄쩍 나 쉬었어. 토킹아 고맙다. 퀵뷰 줘라. 토킹이 퀵뷰 주고 아까 쟤도 그냥 그 걔도 퀵뷰 줬어. 싸하기 두 명. 일단 좀 들어봐봐. 내가 레알로 진짜로 목안 좋아서 쉰게 맞아. 쉰게 맞고, 그러니까 말하는 목소리는 괜찮은데 도저히 노래 못 부르겠더라고. 지금 목이 좀 많이 좋아졌고 오늘 아또뭐 오늘도 허탕이네. 막 자꾸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애들이. 왜들 그래? 왜좀쉴 수도 있지. 나 2주 쉬었냐? 한달 쉬었냐? 아니잖아. 한 10일 쉬었지. 공지비 영상 편지 그거 공지 보면 되잖아. 알지. 보고 싶은 거 당연히 나도 알고 나도 방송하고 싶지. 하고 싶은데 진짜 이럴 때 풀영상 보면서 하는 게 낙인데 방송을 안 하니 너무 슬퍼주군. 그러니까 알아. 나도 알고 그거에 대한 마음이 나도 휙. 있지. 아니 뭐 내가 방송을 뭐 잠정적으로 쉰다 형님 살것 그랬어. 같은데 지금 사도 됩니까? 싸줘. 왼쪽 볼에다 싸줘. 알았지? 자, 일단 얘기 좀 해줄게. 들어봐봐 얘들아. 쉬긴 쉬어야지. 목이 아팠어. 목이 존나 아파갖고 노래를 못 부르겠더라니까. 목좀 많이 좋아졌어 지금. 솔직히 한 60%? 발사. 60% 정도 좋아진 것 같아. 락연이가 또 아이고 락연아 고맙다. 근데 락연아 내가 좀 미안하다. 나 진짜 나 일단 내 얘기를 좀 듣고 싸주면 좋을 텐데. 락연이 너무 고맙다. 미안해. 일단은 내 얘기를 좀 들어봐봐. 자 목이 좋아졌어 지금. 어느 정도 목이 좋아졌고 이비인후과도 다녔어. 근데 이제 내가 오늘 킨 거는 원래는 그냥 댓글에다가 너무 공지 댓글에다 너무 막 뭐라고 하니까 뭐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사실 그렇게 해서 좀킨게좀 있지. 너무 뭐라고 하더라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애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어떤 애는 이 새끼한테 별풍선 20만 원어치를 쌌는데 20만 원 존나 아깝다. 눈올 때, 내가 뭐눈올때 일을 해서 내가 진짜 힘들게 번 돈인데 이 새끼한테 20만 원쏜게 너무 아깝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거기에 이제 댓글에다가 별풍선을 대체 왜 쏘시죠?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너무 나를 막 조리돌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 당연히 일부인데 너무 짜증나더라고 그런 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진짜 내가 방송을 쉬는 게 죄악시 해버리니까. 물론 열심히 한다고 했던 것도 있었고 근데 아니 목이 아파갖고 노래도 못 부르겠고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솔직히 내가 노래를 하게 하면서부터 12월달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한 12월달부터 풍선을 좀 그래도 많이 받았는데 도저히 노래를 안 부르면은 안 되는 것 같아. 노래를 내가 버리고 갈 수가 없잖아 솔직히. 그거는 다들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나 지금 정확하게 지금 10일 쉬었어. 10일 쉬었는데 맞니? 맞아? 나 지금 정확하게 10일 쉬었는데 2주 딱 쉬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좀 공지에다가 물론 이제 영상 공지에다가 내가 좀 그렇게 달아놓은 건 있지. 뭐좀 목청하시면 금방 오겠다.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쉬어도 이게 가성이 안 나와.
가성이 너무 안 나오고, 야 쳐낼 새끼들 다 쳐내. 부정적이고 막 저런 애들 싹다 쳐내. 오늘 강퇴된 애들 싹다 블랙 걸 거야. 그래서 댓글에 있는 애들 한 60명을 모다가 싹다 그냥 블랙을 때릴라 그랬어. 근데 일단은 내 이유부터 얘기를 좀 하고, 이거 못 받아들이겠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무슨 뭐 흑화를 했니 어쨌니 하면서 아무런 나한테 영향력도 못줄 거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막 저주할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한 애들은 대체 인생의 낙이 뭔지 모르겠어, 걔네들이. 난 솔직히 방송을 이번에 좀안좀 쉬면서 좀 많이 좀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케어가 되고 좀뭐 별거 안 했어. 집에서 그냥 게임하고 쉬면서 진짜 편안하게 쉬었단 말이야. 그 이노 방송에서도 봤고 알겠지만은 너무 잘 쉬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쉬니까 너무 좋다고. 근데 그게 맞아. 나 지금 쉬니까 너무 좋긴 해, 솔직히. 방송도 하긴 해야지, 당연히.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병원도 갔다 왔었어. 그래서 이제 그 하는데 성대 플립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쉬는 거야. 담배도 좀 줄이고, 믿지 않겠지만은 담배도 많이 줄이고 좀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목소리 이제 좀 그래도 잘 나와. 좀 쉬니까 확실히 한60% 정도 회복된 것 같아. 내가 다 들어줄게요. 이젠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그 무엇도 필요 없죠. 그댄 나를 지켜봐준 그댄 나의 선물이죠. 이제 몰래 아파하지 말고 내게 털어놔요. 모든 걸 줄게요. My love. 좀 많이 좋아졌어, 목이. 그래서 부드러운 소리도 좀잘 나오고, 가성이 안 나왔었는데 가성도 좀 나오고, 그래서 좀 진짜 그 쉬려고 하는 목적의 휴방이 맞았어요. 네, 맞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쉬다 보니까 이제 카페에다가 뭐 코트야 머니 게임 안 나가냐? 코트 머니 게임 나가면 그래. 머니 게임 안 나간다고 내가 분명 얘기를 해놨었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야 진짜 조금만 더 쉬면 될것 같아, 목이. 그나마 내가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상태라서 쉬는 거지. 다른 게 아니야,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거라서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막 오해들 하고, 막 이간질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네. 딱 방송을 떠나 있고, 진짜 공지를 딱안 보고 있는 상태였으면은 딱 좋았는데, 보니까는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또 억울한 걸또못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펴가지고 잠깐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평생 쉬어 이런 싹다 쳐내.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오늘. 억까하지 마라. 지긋지긋하다 너네 그런 것도. 그래서 뭔가 좀 이게 그 일단 유튜브 영상 계속 지금 올리고 있었고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잘 쉬면서 게임하면서 그렇게 쉬었어. 자 그럼 이제 그좀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이 풀렸으면은 하는 바람이고, 또 근데 아 진짜 좀 족같은 게 뭐냐면, 야왜 휴방이 이렇게 죄악시돼야 되냐? 야, 아프리카에 족같네, 씨발람들이. 내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지, 씹새끼들이. 내가 무슨 나랑 계약했어? 이 개새끼들아? 병신 같은 것들이 뭔좀 쉰다고 했는데, 씨발, 내가 지금 뭐몇 개월 쉬었냐고. 이 개미친 새끼들아. 아닌 분들한테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 개 지랄병들하고 자빠졌어. 거기다가 무슨, 내가 이 새끼한테 20만 원그쏜게 저기 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거기다가 아이 별풍선을 왜 쏘시죠? BJ들한테 별풍선 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새끼들 버릇만 나빠지고요. 아이고 씨발, 보니까 진짜 내가 한 60명 정도 출연했는데 그 출연한 애들 중에서 20명만 팬가입이 돼 있고 40명은 그냥 오다 가다가 그냥 공지 보고 그냥 물어 뜯을 거 생각하니까는 좋아가지고 그냥 발기해 가지고 댓글 쓴 애들밖에 없더라고. 개 짜증나던데. 과학이야, 과학. 더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이런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많이 팽배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쉬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약간 일부러 안 보고 그냥 일부러 그냥 저기 했는데, 오늘은 좀 너무 심하길래
그렇게 했고 뭐 쪽지로 무슨 별의별 쪽지를 다 받았어. 무슨 코인이 오른대. 무슨 비트코인 중에 무슨 개 잡주 같은데 잡코인 같. 닥쳐! 헤이 구글. 조용해. 그래서 뭔개 잡코인이 있었나 봐. 근데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래나한테. 그래서 그런 쪽지도 받았었고 별의별 쪽지 내가 다 받았었어. 근데 이제 좀 뭔가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틀 3일 쉬면서도 눈치를 봤었는데 그냥 푹 쉬어버리니까 아싸리. 진짜 별거 없구나. 별거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좀 미안한, 기다린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나는 뭐 저주받을 것 같고, 근데 진짜 별거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철구는 그냥 롤하고 잘 쉬고 있지. 또뭘 하고 있겠어, 걔가. 철구는 롤하고 잘 쉬고 있고, 뭐 머니게임은 뭐 내가 얘기했었지만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었었고, 또, 내가 별거 없다고 얘기한 거는 이제 막 댓글이나 막 이런 걸로 막그 난리 치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 때문에 괜히 막더 조바심 생기고 강박증 생겨가지고 아 빨리 저기 막 맨날 막 쫓기는 느낌?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할게. 그 아무런 저기가 없더라고. 안 보니까 편하더라고. 그래서 안 보니까 편해서 좀더쉰 것도 있어. 원래는 나도 좀 쫓기면서 했었거든. 티는 안 냈는데 조금 이번에는 좀 쉬면서 너무 마음이 편해갖고 나는 어떻게 잘 지냈는데 여러분들은 좀 기분이 어땠을랑가 모르겠네. 좀 뭐야. 근데 진짜 뭐 좋아지면은 노래도 좀 자주 부르고 예전처럼 자신감 있게 좀 노래 좀 하고 그러려고 이제 쉰 거야. 우리 또 오해한 애들이 많고 또그 괜히 막 부정적인 댓글 보면은 나 역시도 거기다가 한마디 거들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 근데 내가 뭐요 며칠간에 내가 그 이번 달에 뭐 이렇게 막 크게 뭐 죄를 졌거나 그런 건 없는데 내가 막 죄진 마음으로 그렇게 방송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물어볼게. 내가 죄 졌어? 너무 이게 휘방을 가지고 죄악시 하는 게족 같은 문화가 있네.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아 씨발 뭐 나랑 계약 관계인가? 왜 이렇게 막 옥죄어들라 그러지 나를?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불만이 생기면서 방송을 켰는데 일단은 그좀 너무 오래 쉬어서 미안하고 근데 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이 좀 좋아야 나도 노래할 맛도 좀 나고 또 노래를 부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나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봐도 노래 빼면은 시체 뭐 이런 건 아닌데 노래를 안 하면은 한 가지 매력을 잃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원래는 그냥 아싸리 그냥 광대모드로 가가지고 주둥이만 뒤지게 터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었었는데 뭐 노래라는 걸 아예 잃고 살면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색 중에서 좀 하나를 잃은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닉네임의 가치도 떨어지잖아. 내가 노래하는 코트인데. 뭐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좀 신기해. 좀뭐 그러네. 강림이 팬가게 너무 고맙고. 담배는 진짜 많이 줄였어. 방송 쉬니까 또 담배 좀 많이 줄였고 그 이노랑 술 먹방 했던 건 그때는 이제 그냥 좀 담배를 좀 많이 피긴 폈어 그때.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좀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애들 있더라고. 아니 목 관리한다는 새끼가 술 처먹으면서 이노 방송에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는데 너 사람 새끼냐? 뭐라도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라 이랬는데 그 말은 굉장히 좀 맞는 말 같아. 어쨌건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뭐또 나한테 할말 있는 사람 있으면은 예 채팅으로 얘기 좀 주시고 예좀 말씀 좀 해주세요. 상호간에 좀 예의를 좀 지킵시다 여러분들. 와 무슨 악플 세례를 받으니까 기분이 참 묘하대. 공지 보니까 온 씨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좀 즉흥적으로 킨게좀 있는데 어찌됐건 오늘 잠깐 켰으니까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 좀 하고 그럽시다. 전화 데이트를 좀 하자고요. 전화 데이트하면 분명히 나또깔 거잖아요. 예 어떻게든지 또 아니 고정 쌓는다는 양반이 하면서 그렇게 또 저한테 또 뭐라고 하실 것 얼짜 같은데.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방문할게요. 아 그래 아 락연아 그래 고맙다. 오늘 그저 별거 아닌데 이렇게 와갖고 싸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전화 한번 해봐. 전화 한번 해보는데 좀 상호 간에 예의 좀 지키자. 오랜만에 보는 거고 한데 말을 좀 이쁘게 좀 해줘. 나도 형 여러분들한테 잘생겼어요. 밥은 먹었어요. 아 나는 진짜 이게 내 인생 그거야 모토야.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도 고와. 뭔 말인지 알겠지? 전화 한번 걸어봐 주세요. 예. 잠깐만 전화 좀 킬게. 그리고 이제 또 쉬는데 나 이거 잠깐만 전화 지금 키기 전에 잠깐만. 형님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일면식 없는 준 X가 광우형 한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엑스가 누구야? 무슨 일 있었니? 알파? 에스에스는 섭이야? 섭이팬? 고맙습니다. 섭이 잘 지내요? 얼마 전에 뭐 피파 뭐 했다던데? 준아? 준아가 왜? 성희롱을 했어? 준아가? 저는 확실한 사실은 잘 모르는데 약간 비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비하했어?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영상인데 그래, 뭐 영상 보자. 뭐, 뭔데? 야, 참 아프리카는 바람 잘 날이 없다, 얘들아. 참 밀림 같아, 밀림. 술 마시는 거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볼게. 보고 나서 내가 좀 얘기를 할게. 아까 우리 아니 형 그분 살려내 사기 이유? 넘게 루프했어? 잠깐만 뭐라고? 있어봐 얘들아. 세아랑 같이 있네? 언제 또 얘네 둘이 또 방송했디야? 아니 그분 사기 넘게 루프했어? 나 처음은 싫어. 서류 정지를 했다고? 뭐라는 거야? 거기 뒤에 나와요. 그 썩은 색깔일 것 같다고 얘기해. 아니 그분 아니 오빠 난 처녀잖아. I'm virgin. 어? 35초쯤에 나오면 진짜 남편이 너무하네. 들어가냐? 어떻게 처녀를 실망이다 진짜. 그분은 간도 썩어서 다른 데도 썩은 색깔일 것 같아. 뭐? 안 해, 꺼져. 싫다고. 싫어. 아, 이거야? 이게 뭐? 이게 뭔데? 아, 지코 형 고추가 썩었다고? 색깔이 썩었다고? 지코 형 갈자야. 내가 그 여중과 거기서 이제 오줌 갈기는 거 봤거든? 그 저기에서. 존나 더럽게 생기긴 했어, 고추가. 근데 왜? 팩트인데 왜? 팩트를 말하면 잘못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방방바 될줄 알고 했겠지. 근데 일단은 전연도 문제야. 전연도 문제야. 술 많이 마셔서 간 썩었다고 남자가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지 이제 이걸 남녀로 바꾸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데 뭐. 준아는 주둥이가 문제긴 하지. 전에도 나한테 시선강간 들이쳐가지고 욕 뒤지겨도 처먹었잖아. 그것도 그렇고 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존재라서
비글즈 비서 할 때도 다들 걱정들이 많았어, 솔직히. 다들 약간 비슷한 생각들이었어. 준하야, 모하니에 대한 생각은. 그랬던 게 있어서 그런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지코 형도 주둥이를 함부로 터는 인간이기 때문에, 쌤쌤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됐어요? 지코 형 요즘 방 잘해요? 뭐, 나 진짜 아프리카를 안 봐갖고, 요즘 거의 안 봐갖고, 랄프야, 안 썼지? 쓰지 않았지? 사용하긴 안 눌렀지? 사용하기 눌렀어? 왜 시키지 않은 사용하기를 눌렀어? 오늘 방송을 위해서 8만 원을 태워? 4만 원을 태워? 이 새끼 이거 진짜 미치겠구만 이거. 아니 알림이 없었어, 알림권이 없었어. 근데 나 어찌됐건 뭐좀 미안한 얘기지만, 잠깐 전화 이거 꺼놓을게. 미안한 얘기지만 난좀더 쉬어야 돼. 목이 지금 65% 좋아졌다니까. 목이 90% 좋아지면 그때 돌아오려고. 내가 이제 돌아오려고 생각했던 그 예정 날짜가 18일 정도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알림권 좀 사다 놓으라 그랬더니 알림권을 써버렸네. 알림권 지금 안 썼는데. 그냥 푹 꺼져라고 하는 새끼, 네가 꺼져 이 개새끼야. 네가 꺼지면 되잖아. 나한테 푹 쉬어, 평생 쉬어. 아니 내가 왜 평생 쉬어야 돼? 내가 쉬고 싶은 만큼 쉬고, 쉬고 싶은 만큼 쉰 다음에 방송하고 그러는 건데, 미친 새끼들이네. 이개 같은 문화는 누가 만들어낸 거야? 평생 쉬어. 방수 휴방하면 죄악시 만들고. 이거 진짜 아니야. 어디 하나 부러지고 진짜 정말 다친 형님 것처럼 해야. 그대 돌아오면 마인드 될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단 뭐 사시고 감사드리고요. 키키키지 누키노 키키키. 철구는 방송 관 아직도 방송 안 켰어? 아직도 방송 지금 몇, 뭐 얼마나 쉬었냐? 철구가 지금 한 3주 쉬었나? 아, 머리 안 감은 게 아니고 머리를 말렸는데 이렇게 머리가 서브, 내가 말했잖아 집에 다이슨 드라이기라고. 근데 머리를 내가 이렇게 말린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말리니까 머리가 이렇게 소가 핥은 것처럼 넘어가서 그래. 미안해. 거의 한달 정도 쉬었다고. 그래. 뭐 자기가 쉬고 싶은 만큼 쉬고 하는 거겠지 걔도. 근데 또 거기다가 지안 못된 것만 처벼갖고, 심지어 너는 형인데 철구가 이렇게 오래 쉬니까 왜 너도 닮아가냐 이러는데, 왜 이렇게 껴 맞추는지 모르겠어 애들이. 아무튼 나 이제 볼멘 소리 이제 그만할 테니까 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전화 한번 주시고. 예, 철구에게 이제 그만해. 지가 알아서 하는 문제니까. 자, 한번 들어가서 볼 테니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예,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전화해서, 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아, 근데 또 그것도 있어. 나 이제 쉬고 있었거든? 잠깐만, 전화 잠깐만 끊게. 쉬고 있었는데, 어떤 머저리년한테 전화와가지고, 나 진짜. 내가 핸드폰, 나는 이제 그거 항상 자동 녹음이 되잖아. 봐봐. 너네가 이제 오해를 많이 해. 뭐네 팬들은 남자밖에 없어 이러면서 저기 했는데, 원래는 이래야 되잖아. 진짜 남초 팬덤이라면은 아형아저 시청자인데요, 왜 전화 왜왜 왜 방송을 이렇게 오래 쉬세요 형, 빨리 보고 싶으니까 복귀하세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나는 봐봐. 아, 최석이. 누구세요? 아, 최석이. 아, 이제 왜 방송 안 해요? 아니 누구신데요? 왜 영상 편지도 안 남겨요? 아니 누구시냐고 얘기를 하라고. 아니 뭐야 번호 이거 누구세요? 나 그냥 팬인데요. 내 팬인데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예전에 알았어요. 예전에 알았다고? 네. 예전에 언제? 근데 뭐야 왜 개인적으로 아니, 연락을 해? 미친년아 빨년아. 아, 모두 씨발년이 돼요. 아니, 왜 영상 편지도 안 남겨요? 지금 얼마나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어?
이거 직무유기 아니야? 당황스럽네 미친년 이거. 알았어 방송 조만간 할게. 조만간이 언젠데? 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왜 술 먹었니? 너 왜 나한테 전화해? 아 술 먹은 건 맞는데. 아니 술 너무 먹고 집에 들어가면서 시벌 전화하고 있네. 너무 구두 소리나 구두 소리 이년아. 너무 내려놓은 거 아니야? 아 진짜 팬을 뭘로 보는 거야? 아니 쉬어봤자 일주일 쉬었는데 왜 난리야? 일주일? 그래. 일주일 너한테나 일주일이지 우리한테는 어? 어? 미친년이 억겁의 시간이야 장난해 지금? 진짜 야. 이게 내 일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공지도 안 남기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영상 편지 목 아프다 그랬잖아. 어? 영상 편지 목 아프다 그랬잖아. 목 그냥 멀쩡해 보이는구만. 말도 그러니까, 잘 지금 봐줬어. 지금 이제 보여줬으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너 때문에 더 주야겠다. 아니 오늘 해도 되잖아. 안 돼. 왜? 싫어. 너 옆에 여자 있어? 미친년이네 너... 이거. 내가 있잖아 오래 봐왔거든 너를. 어. 보니까 진짜 여자 생기면 방송을 쉬더라고. 내가 빅데이터로 알아 너를. 어? 미안한데 그런 거 없고 맨날 게임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쓰잘데기 하지 말고 저 뭐야 너나 하지마 이 미친년아. 좋다 집에 조심히 들어가라. 아 방송 좀 해줘 제발. 나만 기다린 거야? 응? 많이 보고 싶었어? 남자였으면 바로 끊었다. 그래서 얘가 엊그저께인가? 3일 전인가 이렇게 왔거든. 그래서 그거 보고 나니까는 약간 아 그래도 좀 기다리긴 하나 보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코트 F 황선홍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난 그런 너를 두고도 사랑이 여자 온지 몰랐어. 너 떠나가는 순간도 사랑했는지 몰랐어. 가슴 아픔이 너 때문에 일단은 좀 갑자기 말을 많이 하니까 또 갑자기 목이 또 안 좋아지려고 그러네. 아무튼 그 진짜로 한 65%니까 이제 좀 한 80% 90% 되면은 바로 이제 좀 방송 좀 열심히 할게요. 예. 그러니까 가성이 안 나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가성이 안 나오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갖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아유 싸하기 너무 고맙다. 고맙고 그래 뭐 아주 전화 뭐 얘기로 하기로 했으니까 뭐 그래 전화 한번 해서 야무지게 좀 짓거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궁금한 게 됐건 뭐가 됐건 예 성역 없는 전화 통화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트씨. 그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번에 아프리카 방송 보려고 하는데 코트님 계속 안 보이시더라고요. 예? 아프리카 보려고 하는데 네 코트씨가 많이 안 보여서 아 예 많이 외로웠어요. 아 저희 뭐 존재감이 좀 느껴졌습니까? 아 예 맨날 아프리카에서 롤 방송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롤을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아니 저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롤을 예, 이렇게 맞아요. 싫어하는 예. 게 저는 비주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 비주류예요. 주류에 언제나 아... 속해야죠. 남들이 이거저거 다 남들이 이거를 하면서 우르르 달려간다. 가셔서 보셔야죠. 이게 뭐가 재밌는지 알아야죠. 예?
남들이 연돈 돈가스가 맛있다. 제주도 거기 가갖고 앞에서 줄 서서 돈가스 먹는다. 그럼 가가지고 내가 나도 밤새고 나도 거기서 예? 먹고 자고 하면서 연돈 돈가스 먹어봐야죠. 예? 뭐든지 남들이 하면은 그거에 속 그거에 그냥 우르르 뛰쳐가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예예. 예. 그래가지고 저는 종목이 달라서. 그럼 너는 왜 롤을 안 하냐? 저는 종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너는 저는 종목이 달라서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보세요? 예, 코트님. 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시고 자기 소개 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해 보세요. 떠들어 보세요. 아니, 비주류라고 주류에 속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안 좋은 것들이든 좋은 것들이든 내가 관심 없는데도 주류에 속해야 됩니까? 내가 관심이 없어도 주류에 속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예? 왜죠? 공산주의인가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아, 공산주의입니다. 맞네요. 공산주의 맞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프리칸 공산주의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먹는 음식은 커트버섯입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엠브로 씨가 또 이렇게 또 근황. 네, 형님. 예. 여보세요? 네, 형님. 예, 예, 말씀하세요. 아니, 형님이 아, 우리 성모기가 981개를 나이뛰 나이뛰 야미 고맙습니다. 얘기하세요. 네, 형님이 방송을 하면 수영장에 올라가잖아요. 예. 제가 일할 때 에어팟 끼고 아 우리 성모기가 300개를 나이튜 나이튜 야미 나이튜 아 우리 성모기가 나이튜 나이튜 야미 고맙습니다. 아 우리 성모기가 나이튜 나이튜 야미 아 너무 좋고요. 성모가 뭐 큰 거 오는 거야? 큰 거 오는 거 아니지 성모가. 설마 진짜 큰 거구나? 성모가 아 우리 성모기가 천사계를 나이타 나이튜 나이튜 야미 와 죄송한데 까먹었으니까 에어팟 끼고 본인이 이렇게 아 우리 성모기가 이 뻘구개를 나이튜 추르 고맙습니다. 예. 아 우리 성모기가 125개를 추르 추르 별풍선 너무 맛있다연. 예 고마워 성모가. 본인이 이제 에어팟을 끼고 이렇게 뭐 방송을 보시는데 다시 보기를 보는데 뭐요? 안 올라오니까 좀 보고 거예요. 싶었다 뭐 정리하자면은 이제 네. 그만 쉬고 빨리 복귀해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쉬었다 했잖아요. 예. 디스코드 보시면 하루 종일 게임만 청하시는데 네. 계속 말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디스코드에서 강연했나요? 하나 여쭤볼게요. 아, 계속 게임만 제가 디스코드에서 뭐 네. 강연하면서 웅변 대회 했나요? 아니잖아요. 잘 모르죠. 근데 저한테 지랄하세요. 예? 제가 게임 좀 할 수 있고 예? 제 시간 제가 하루에 하는 시간을 제가 그렇게 쓴다는데 그게 잘못됐나요? 예? 아니 목을 아끼려고 해야 되는데 24시간 계속 디스코드로 떠들면서 게임을 쳐하시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예? 이게 이봐라 이봐 이게 뭘 아이고 아저씨 목을 예. 쉰다라는 의미는 하루에 말하는 양이 디스코드 하면서 제가 디스코드 하면서 어떻게 방송하겠 뭐 디스코드 하면서 애들이랑 게임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야야야야 야 여섯 시 여섯 시 야 뭐해 뭐해 야 녹강 녹강 아 뭐해 뭐야 씨발년아 족 같은 새끼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전혀 아니고 이렇게 네. 누워가지고 제가 게임할 때는 안녕 들어와 야 이거 공략법 좀 줘봐봐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요 님아 이렇게 하면 목이 전혀 무리가 네. 안 가요 님아 입국 닫아고 게임하는데 제가
디스코드에서 뭘 그렇게 말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걔네 같이 게임하는 애들이 별 부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해드리고. 일단 좀 그쪽이랑 통화 너무 길어졌어요. 예. 뭐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예, 수고하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아, 그 BJ들끼리 이제 어느 정도 아무리 친해도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형님이 요번 연도에 비글즈를 하시면서 네. 그런 비즈니스적인 관계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지 BJ들끼리 아, 이번에 쉬면서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이렇게 좀 드러나지 않았나 여쭤보시는 건가요? 비글즈를 하시면서요. 비글즈를 하면서 비즈니스적으로 사람을 대했다는 얘기인가? 아, 코파 어서 와. 아, 그게 아니고요. 그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했던 관계가 조금 더 풀려서 아, 친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신 적은 없으신지. 어? 그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좀 풀려서 비글즈를 하시면서 아, BJ들끼리 좀 친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나 멍청해졌나 봐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비글즈를 하면서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풀어졌냐고요? 근데 이제 예, 그런 게 해소가 된 게 있는. 아, 비글즈를 하면서 자, 일단 말씀을 네, 좀 드리자면은 비글즈는 네. 냉정하게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뒤진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비글즈에 상당히 애착이 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왜 지금 좀 쉬고 있다 그래가지고 비글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좋지 않았던 추억이었느냐, 아니죠. 그건 아닌데 비글즈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이제 좀 많이 아픈 상태예요. 예, 그건 알고 네.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굉장히 또 정말 철구 못지 않게 저도 비글즈에 굉장히 애착이 가는 그런 멤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 정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모여서 뭘 보여드릴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아프리카 분위기가 지금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지금 그 라이엇 프리카잖아요. 롤 프리카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시류에 좀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이제 BJ들의 어떤 그 숙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여러분들이 진짜 즐겁게 보셨던 그런 비글즈 느낌의 방송은 당분간 없지 않을까, 1월 말까지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크루더가는 다르게 좀 더 비즈니스적이지 않고 가족 같아서 비글즈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미심장한 웃음을 띄울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보세요. 코트 F 모두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근데 죄송한데 목소리 텐션이 너무 뒤지신 것 같아서. 일단 들어보세요, 코트 형. 많이 좀 우울하세요? 아, 형. 저는 여러분들 지금 10일 만에 만나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전화 받을 때 목소리가 겨 들어가니까 제 기분도 굉장히 더러워질라 그러네요. 일단은 아유,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 일단 저는 코트 형한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분위기가 진짜 너무 감사한데 이 전화 통화 분위기 약간 좀 거의 그 기독교 새벽 기도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버리면 제 입장에서도 그거 듣고 있기가 좀 그래요. 아무래도 좀 그런 감사의 마음의 표시는 예 현질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코트 형 씨발 몸 아프다고 왜 그렇지 그렇지 욕해 나한테 욕해 씨발라고 욕하라고 씨발라마 형 방송 열심히 하세요. 고맙다. I love toxic beat. 그래 개이 새끼가. 여보세요. 왜 최군이랑 비교당해서 방송하네요. 이 새끼 인만길러네. 시작됐다. 또 그의 이간질이 시작됐다. 끝번호 5326 바로 차단해줄게. 왜 최군이랑 나랑 이간질을 하는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나 이제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왜? 대체 왜? 난 그 누구보다 최군이 떡상하면은 진짜 내일인 것처럼 기뻐할 사람인데 왜 이간질을 하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돼지 새끼야. 아우 재미없어. 기흥신 늙은이 새끼. 새끼야. 아프리카 존나 오래가지고 씨발 새끼. 아프리카가 이제 늙어가는 플랫폼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 비흥신 개 늙은 이 새끼. 먹어, 이 새끼야. 아우 재미없어. 늑탱이 새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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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재미없어. 뭐할 건데? 아 잠깐만요. 뭐 아 코파야. 코파야 천 개 너무 고맙고. 어우 존나 지금 뭐 할 건데 뭐 보여줄 건데. 아이 코파야 나 지금 저 뭐야 그 내가 방송을 킬 때마다 뭐 어? 그런 걸 준비하는 건 아니고 너네가 하도 뭐라고 해갖고 잠깐 와봤어. 코파야 미안해.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아이 잠깐만 코파야. 근데 잠깐만 근데 나 진짜 목 아파서 쉰 거야. 이제 부탁 좀 할게 코파야. 미안해. 조금만 목 더 좋아지면 그때 진짜 야무지게 보여줄게 코파야. 알겠지? 아이 손절은 아니지. 손절은 아니고 아 내가 뭐 서커스 하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 방송에서. 아 코파야 진짜 목 많이 좋아지면은 많이 보여줄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그래 반갑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죄송한데 좀 목소리 가오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형님. 예예 말씀하세요. 딱히 할 말 없고 이렇게 얼굴 보고 그럼 끊어 이 개새끼야. 비응신 새끼야. 할 말이 없는데 부재중을 18번을 하냐? 개돌아 이 새끼야.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할 말이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하셔야지 할 말이 없으면 전화를 하지를 마세요. 아 자기도 가오 잡았다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몸에 가오가 제 육체를 좀 지배하다 보니까 예 저는 가오 없이는 못 사는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는 가오가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보세요? 아 코트 형님. 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코트 형님은 그래도 명성이 어느 정도 있으신 편인데 왜 자꾸 천다리 찍으시고 중계방이란 개념이 아 시작됐나요? 그의 또 이간질이 시작됐나요? 아, 이간질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내가 바라가는 거 보고 싶으세요? 아니, 예? 발작 왜... 버튼 어떻게든지 한번 눌러보려고 하는데 죄송한데 저는 발작 버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발작 버튼이 없긴 지금 걔 발작하시고 계신데요? 저는 발작 버튼 없는데요? 아니 저 아니 저는 진짜 뭐 지금 제 따릿수가 창피하세요? 아니 형님 아 저 지금 방송 킨 지 지금 한 시간도 안 됐는데 2400달이 찍은 게 이게 뭐 많이 창피하신 부분이면은 아니 잘 되는지 가시면 되죠. 저한테 무슨 기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형님은 중계방이 없으니까 항상 형이랑 소통할 수 있으니까 죄송한데 저 본방이 만 명이에요. 항상 넘질 않아요. 본방 만 명 찍는 거 역캠들 올 때만 찍는 거 아니에요? 이 새끼 방송 안 보네. 이봐라 이봐. 예. 방송 세팅을 본방 만명으로 해놨습니다. 예? 그 역캠 와도 못 찍고요. 오히려 솔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딸이 수 가지고 이렇게 저기라세요. 예. 여보세요? 말은 똑바로 하셔야지. 역캠이 온다고 많이 찍는 게 아니에요. 예. 아 근데 저는 여러분 아니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아니 저는 진짜 행복해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사람은 나보다 그러니까 진짜 불행한 사람 뭔지 아세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보면서 막 나 거랑 비교하면서 아 씨발 나 왜 저렇게 못 될까 하면서 막 노심초사하는 거고 저는 저보다 밑에 있는 새끼들 봐요. 내가 올라가서 밑에 있는 새끼들 내려다보면은 내가 행복하다는 걸 느낍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보다 못한 새끼들 보면서 에휴 비응신 이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비질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예? 제가 지금 감스트가 뭐 10만 명 찍고 뭐 찍는다 그래서 와 존나 부럽다 이러고 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 여보세요? 예 코트 씨. 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목 관리 하신다면서 예. 왜 자꾸 술 처먹고 담배 피세요? 이노 방송에서 그렇게 했던 거는 이노와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이노랑 그것도 안 했었으면은 저 유튜브 그 영상 진짜 개 쌈나락이었어요. 한 번씩 합방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술 먹방이었던 게 좀 빡치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인정합니다. 예, 근데 저도 솔직히 술 먹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인호한테 술 작업을 쳐달라 그랬어요. 제 술을 네. 따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나 그때 다리 존나 아팠을 때 기억나죠, 여러분들? 비글즈 우산 그 찍고 존나 뛰어가지고 120km로 막 서전트 점프하니까 이 뒤꿈치에 무슨 석회질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게 생긴 거야. 나는 이게 내가 통풍인 줄 알았어. 술 먹으면 더 좆되겠구나 했었는데, 그날 감스트 방송 갔다가 그날 인호 방송 갔었잖아. 그래서 인호한테 내가 얘기해서 술 작업 좀 쳐달라.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병에다가 생수를 오지게 담아가지고 술 먹는 척, 그 보리차 담아가지고 술 먹는 척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작업을 쳐달라 그랬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예, 그날은 그냥 생으로 마셨어야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거 부탁하는 것도 좀 미안하고, 또 인호가 나중에 한번 헷가닥 하면은 코트 이 씨발 새끼 술잘 먹는 척 하면서 맨날 나한테 술 작업 쳐달라 그런다고 안 좋게 소문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좀 찐으로 먹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게 방송이 재밌었어요, 니마. 그렇게 막 많이 본 방송은 아니었는데, 솔까 존나 재밌었어요, 그 방송. 근데 편집점도 많이 시청자들 나왔고. 입장에서 예. 그 너무 다들 기만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목도 안 좋은 새끼가 술 처먹고 담배 오지게 피니까. 네, 그리고 공지도 많이 안 쓰시고 그러시잖아요. 예. 제가 이제 잘못한 부분들을 정말 팩트로다가 파주신 건 너무 감사드려요. 네네. 예, 또 너무 쪽지 좀. 한 2억에 보냈거든요. 아, 저한테 쪽지 보내셨어요? 네네. 예, 뭐라고 하셨죠, 저한테? 죄송한데, 그 시청자분들이 좀 근데, 시청자분들이 좀 약간 집중을 못 하시거든요, 지금 약간? 그쪽이랑 통화하는 아 거에? 예. 네네. 근데 일단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뭐야, 왜 끊었어요? 내가 끊은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끊은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좀뭐 화나셨어요? 아, 형 화난 건 아니고. 예. 목소리 톤이 좀나 그래도 무섭네. 좀 아, 형 그래도 살좀 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아이 씨바 정말 이런 이 씨바 안 돼. 정말 씨발람이 얼마나 나락가게 하려고 또 내가 못 지킬 약속을 또좀 졌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나또 흔드니 다이어트로. 아니, 근데 형, 이거는 그 시청자들의 아 비계가 좀 상한 거 에바야 나 애들 너무 아니고 속여갖고 안돼 이제 아, 근데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좀 데스크탑 기억이 아니 물론 니네 이용을 바램은 해서 그러겠지. 이용해서 그러면 막 그러고 아니 물론 니네 바램은 그렇고, 나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진짜 내가 좀 트레이너랑 영혼을 맞바꿨으면 좋겠어. 내 본체를 그 트레이너의 정신력이면 내 몸에 들어와 있으면 그 영혼으로 살을 빼줄 거 아니야. 내 몸을 움직이면 조종을 해주면. 형그 정도 사람밖에 안 돼? 나그 정도밖에 형한테 안 오는 돼, 이 친구한테 개새끼야. 나 그럼 딱 음식에 그 친구 미친놈이야. 그 아, 친구야, 나 물어볼게. 나 음식에 영혼까지 팔아제낀 새끼야. 얼마나 아니 방송 형 근데 끝나고 나서 맛있는 야식 시켜먹고 족발 쳐먹고 뭐하고 하면은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요즘 뭐에 꽂힌 줄 알아? 국물 닭발. 존나 맛있어. 난 사람들이 닭발 왜 먹는지 그렇구나. 몰랐거든? 근데 닭발에 뼈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거 왜 발라먹는지 몰라. 존나 돈 아깝다고 생각했어. 근데 국물 닭발, 닭발 존나 큰거 이렇게 삼조고 같이 딱돼 있는 거 있는데, 와, 그거 발라먹는데 너무 재밌더라. 입으로 이렇게 오물오물 아, 그래. 해가지고 그 너무 재밌어갖고 요즘 닭발 엄청 꽂혔어.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아니, 왜 죽여버리고 싶어? 왜 음식을. 아, 괴롭다고. 아, 내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건 나도 알겠어. 아니, 그 알겠는데. 건강을 떠나서 좀 더러워, 이제는. 내가 아, 그냥 막 더러워? 뇌가 지배당한 것 같아. 아, 먹는 거에 내가 음식 그냥 지배당했어? 막말좀말 너무 정해가지고. 심. 뭐? 어? 아니야. 아. 야. 야. 그냥 좀 봐줄 수 없겠어? 날 있는 왜? 그대로? 뭐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좀 봐주면 안 돼? 아, 형 있는 그대로 봐주고 싶은데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선 넘었잖아, 그거는. 야. 아니, 사람이 머리까지 살찌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형 머리 더 커졌어, 살쪄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내 적당히 해. 너내 겉모습 보고 방송 봤냐? 그동안? 형 겉모습 본게 아니고 형 옛날부터 속모습 보고 봐 살아왔어. 형이 그냥 아둥바둥 살아오는 거 그래, 그게 내 싫어. 내면을 보고 좋아했으면 내면을 좀 봐주면 안 돼? 형 내면도 보고 싶은데 지금 외면이 너무 망가져서 그래. 뭐 속상해서 그래. 속상해서 진짜. 아형 솔직히 형도 지금 아무리 그형 뚱뚱한 사람들이 특징이 그거 뭔줄 알아? 그냥 항상 그 먹는 게 좋다 그래. 그래놓고 정작 막 진짜 방송 끝나고 거울 보면서
한숨 한 번씩 나오잖아, 솔직하게. 막 안 한심해? 막 치킨 시켜먹고 배달의 민족 치면은 막 돈 막 3만, 4만. 야! 안 한심해? 어. 나 너 때문에 불행해졌어. 휴방하면 존나 행복했거든? 너 때문에 지금 불행해졌어. 야, 왕. 아, 좀 먹는 거는 내가 어떻게 안 돼. 난 이 돼지로 살아야 되는 운명이야. 아, 형 근데 아, 형이란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진짜 아, 너무 아쉬워. 알아. 살 때문에 많이 깎아 먹는 거 나도 알고 살찐 모습이 표독스러워 보이고 남들이 봤을 때 답답해 보이고 살쪄 가지고 뾰루퉁했고 막 그러면은 표정도 좆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호감인 거 나도 알지. 근데 야, 진짜 방송하면서 입하고 존나 털다가 나중에 방종하고 나서 시켜먹는 그 배달 음식이 얼마나 행복한지 난 모르겠어. 사람이 이렇게 욕구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되잖아. 응? 뭐 물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막 그러잖아. 근데 난 성욕보다 식욕이야. 음식이랑 섹스하고 싶어. 그 정도야. 나의 음식에 대한 애착을 제발 좀 뭐라고 하지 말아줘. 어? 좀 아닌데 이거는 진짜. 나 푸드 섹서야. 그만 좀 뭐라 그래라 나한테 얘들아. 알겠어. 일단 너무 아니, 고맙고. 좀만 빼. 다이어트는 못해. 조금 더 못 빼. 1도 못 빼. 미안해. 1g도 못 뺄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팬들 실망시켜 주고 싶지가 않아. 미안해. 평균으로게 살아 그래. 야 이 씨발 개새끼야. 알았어. 씨발라만 똑같은 새끼야. 아, 싸가지 없는 새끼가. 존나 불행하게 만드네 나를. 여보세요? 형. 형. 너 10년차 콧박이야. 미안한데 네가 2010년부터 방송 봤단 얘기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랄하고? 그럼 내가 하나 문제 내볼게. 알았어. 내가 문제 내볼게. 문제 내볼게. 내가 그럼 네가 10년을 봤다 그랬으면은 내가 중간에 닉네임 한번 바꿨었는데 그 닉네임 뭐야? 5 4 3 잠시만 기다려. 2 보세요. 추억은 미화됩니다. 방송 오래한 BJ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나 형 10년 봤어, 나 형 9년 봤어, 뭐 했어 하는데 몰라요. 내가 형 제일 젊고 추억은 미화되고 굉장히 부풀려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새끼 3, 4년 봤어요. 이모토하고 구구콘 하던 시절. 나 그때가 너 형이 너무 좋았어. 그래, 그때가 2012년도야. 정확하게 따지면 9년이지 횟수로만 이 사람아. 팬가입은 했니? 오래됐나? 아니 안 했어. 씨발년 개새끼 자린고비 새끼 개같은 새끼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 난 이런 새끼들 때문에 관통당해. 뭐 딸이수 뭐 이런게 아니라 진짜 이런게 존나 상처야. 어떻게 9년 동안 지 노잼 인생에서 진짜 재밌는 그나마 시간을 잘 가게끔 내가 버티게 해준 동아줄이었을 텐데 이렇게 팬가입을 안하고 100원도 가치가 없는 방송이다? 이거는 내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 이게 진짜 난 속상하고 빡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그래, 반갑다. 얘기해봐. 네. 혹시 이제 목 상태가 많이 괜찮으셨나요? 65%. 그럼 확실히 그 다 나으실 때까지는 그냥 방송 안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성격이 꼬인 건지 뭔지 내가 내 스스로 여러분들 제가 몫이 지금 65%니까 80% 90% 되면 돌아올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가 네. 쉬시면 안 돼요 그때까지 라고 하는 게 왜 자꾸 내가 부정적으로 들리지? 아니 근데 그 진짜 이거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솔직히 형님 팬 입장으로서는 너무 그래요 오히려 더. 아 내가 계속 좀... 목 상태 안 좋으셔가지고 맨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그러는데 더 기분 나쁘죠 팬 입장으로서는. 아 그 너가 진정성 있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구나. 예. 그래 막 비꾸거나 막 조롱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막 살 빼라고 지랄하는 그런 병신들은 그냥 이해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 새끼 오히려 형님을 더 욕처먹이려고 지랄하는 새끼들이에요. 아, 지랄하네 개새끼 간신배 같은 새끼. 아 진짜로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방송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그때 몸무게가 78kg 80kg쯤이었는데 지금에 비해서 말죠. 4, 50kg가 빠졌을 때면은 얼마나 얼굴이 괜찮았겠냐. 아무리 유아 프레스기로 캠을 이렇게 세로로 해가지고 줄였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지금 몸무게는 그게 되지도 않아.
그때 그 모습을 봤던 형님 그래도 팬들은 당연히 그 모습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옛날에 아 멋있었을 때로. 형님 예전 그 모습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내 예. 의지야. 근데 의지 박약인 걸 어떻게 해? 너도 맨날 그러니까 안 집에서 되는데 아 그러니까 현타와가지고 아더 이상 딸안 쳐야겠다. 아더 이상 일본 애니 추천 야동 영상만 봐도 이제 더 이상 대충 느낌에 헨타이 따라 형. 이제 더 이상 히토미 같은 거 보면서 딸안 쳐야겠다. 이제 더 이상 흑인 야동 보면서 딸안 쳐야겠다. 하면서 너도 어? 그 딸친 휴지 쪼가리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 다음 날 너도 발기가 되잖아. 마찬가지라고 임마. 나도 음식을 보면은 발기가 돼. 어떻게 답이 없어. 나도 진짜 빼고 싶지. 알죠. 알지?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성욕보다 더 세다니까 난 심지어. 아, 근데 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도 마음 진짜로. 아파. 내 자신이 이렇게 음식에 미친 에휴. 노예가 된게 마음이 너무 아파. 어떻게 하겠어? 너무 슬프네요, 진짜로.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해줘서 고마워. 아닙니다, 형님. 그래. 예. 들어가. 형님 사랑합니다. 예. 고마워. 예. 아직 음식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얘들아. 여보세요? 아유, 이 새끼 앞에 여보세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우리 나와. 애님께서 입 벌구게 나이 띠우 나이 띠우 츄르.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얘기하세요. 거기 가오 잡으세요, 또. 가오 안 잡는데요. 아이, 꺼져라, 개새끼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소리 좀 많이 잠기셨네요. 아, 네. 목적 그대로 얘기하세요. 아, 아니, 그냥 방송 요새 너무 자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그것 때문이에요? 네, 그냥 심심해서 전화했거든요. 아, 제가 저를 원래 뭐 보는 원하거나 갖고 싶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뭘 보내요? 아, 그러니까 저를 원하거나 저를 뭔가 좀 탐하려고 전화하신 건 아니고요. 네, 살을 좀 빼셔야 될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방금 응아 하려고 했었던가 보네. 여보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결혼 1년, 한달차 콧박입니다. 결혼하니까 뭐몇 살인데요? 지금 27살입니다. 그래도 뭔가 좀 남들의 영향 안 받고 요즘 추세가 결혼을 안 하는 추세인데 결혼을 한거 보니까 엄청 사랑했나 보다. 네, 엄청 사랑하고, 지금 사실 아기가 생겨가지고, 아, 결혼을 해버린. 속도 위반이야? 네. 이런 또 비행시. 이번에서 지금, 야, 지금 20주 됐습니다. 예. 인생을 왜 그렇게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저길 하니? 아니, 근데 저는 좋아요. 지금 되게 일찍 결혼하고 좋지? 싶어가지고, 예. 그래. 그 좋음이 꼭 딸이 언제까지 좀 유지가 있어요.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너한테 저주 네. 퍼붓는 건 아닌데, 네. 나는 결혼이 좀 두렵다. 아, 나 근데 결혼이 상당히 좀 해보니까 두려워. 되게 뭐라고? 행복해요. 행복하고, 아내가 밥도 맛있게 해주고, 이제 회사에서 돌아오면은, 이제 우리 토끼 같은 아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치, 근데 나중에 결혼하면 애 보고 산다고 하긴 하더라고. 근데 네가 결혼에 네. 성공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결혼이라는 게 나는 좀 상당히 좀 무서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 아무튼 뭐 와이프가 잘해줘? 예, 엄청 잘해줘요. 몇 살인데? 이제 5살이에요. 비교적 일찍 결혼했네. 좀 네, 먹고 되게 살뭐 고마운 게, 좀어 예. 너 무슨 일 하니? 저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결혼할 만하지. 아유, 은혜 많이 줄 은행원이네 거야. 이거. 아유, 아이, 많이 줄 겁니다. 뭐예요? 잘 먹고 잘살것 같은디. 아닙니다, 그래, 아닙니다. 좋겠네. 그래, 네, 남 형님, 그리고 요즘 제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대. 나라가 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네. 청원 경찰이야? 걷는데, 아니요. 그냥 창구 직원이죠. 야, 정말 야무지네. 공부 열심히 해서 아유. 은행원 됐구만. 아유, 아닙니다. 부럽다, 야. 아유, 그래. 아무튼 토끼 같은 와이프와 또 나중에 그 자식도 낳고 하면은 진짜 살만 나겠네. 네. 그래, 가정을 네네. 위해서 충실하고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 네.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이제 너무 이제 그 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숲을 보다 보니까 아니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경규 씨가 했던 얘기인데 까먹었다. 미안하다. 안녕. 네. 있는 네. 척 한번 해볼라다 그냥 바로 대가리가 하얘지네. 그 이경규가 했던 말 있는데 랄프야 찾아봐. 네이버 카페에서. 여보세요? 우리 카페에서 어? 그 있어. 이경규 씨가 했던 말 있어. 결혼에 대한 그거. 여보세요? 아니 이건 진짜 난 좀 공감 가더라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말씀하세요. 네, 저는 형 후배예요. 성지고? 성지 고등학교. 네. 야. 어, 미안한데 그 학교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롤챔스 보다가 이제 어, 아이서 너 그러면 성지 캠퍼스, 화곡 캠퍼스야 아니면 방화 캠퍼스야? 화곡역 3번 출구. 아, 거기 다녔네. 제가 90년생이거든요. 90년생이 나보다 3년 후배구만. 응? 응. 네, 형 진짜 형 좋아하고 항상 이거 아니야, 결혼에 대한 사람한테 알리려고 노력하고 어. 그러고 있어요. 항상 잘하시고 그래 아무튼 그 저 뭐 고맙고 성지고 나왔는데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되니? 그 돈 되는 거 다 하려고 하죠. 뭐 불법도 하려 그러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네가 이러니까 성지고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는 거야. 아이 형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돈 되면 다 하는 게 뭐야? 나도 무법자 아니야 무법자. 형님 근데 역시 성지고 클라스라 그러잖아. 제발 모교를 모교에 먹칠하지 말라고 임마. 새해에는 그래도 좀 불법 같은 거 하지 말고 돈이라고 이렇게 환장하지 말고. 불법은 안 해요 형님. 불법은 안 해? 네 그럼요. 아 확실해? 형을 되게 좋아해요 형. 그럼요. 근데 약간 성인용품점에서 딜도 팔 것 같은데 다마스에 잠깐 세워놓고 그런 거 안 해? 아 그럼 안 해 안 하죠. 어 알겠어 좀 자제를 좀 하자. 되게 좋아하고 옆에 둘 다 아니야. 어 형 형 살쪄도 되고요. 그냥 되게 멋있어요. 있는 그대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고맙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형님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옛날의 명성 명예 뭐 그런 느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혼자만의 자격지심이 조금 있는 개소리야. 또 없는 거 만들어내고 내가 아니 잠깐만 또 이 새끼 지랄들하네. 아니 맞잖아. 야 아니 아니야. 나는 남의 이상을 내가 이룩하기 위해서 나를 착취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 보면 알잖아. 나 지금 쉬면 안 됐어. 나는 더 열심히 하면 뭔가 너네들이 아쉬움이 항상 뭐야 이 새끼는 방송이 재밌는데 좀만 더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팬들한테 잘하고 이러면 뭔가 이 새끼 더 떡상할 것 같은데 이런 항상 기대감이 있잖아 나에 대한. 근데 나는 없어요. 진짜 구라가 아니라 그대로 그 모습이 좋은 거고 내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형 옛날에 봤을 때는 그 모습이 웃겼던 거고 그 모습이 웃기고 내가 행복해서 좋았던 거고 지금 내가 나이 먹은 입장에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형한테서 그때 그 모습을 내 기억 속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형이 나한테 이제 만족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이 좋아요 형. 아 그래 알겠어 고맙고 나는 그런 거 없어. 자격지심이나 피의식 같은 거 전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아줘. 아 오해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아, 그래. 내가 느끼기에 이제 그래 보였다는 거지. 어 알겠어. 되게 멋있고요. 고마워. 알았어요. 네. 이 새끼 분명히 롤챔스 보면서 약간 아까 롤챔스 시즌 맞아? 랄프야? 여보세요? 어 이거 LCK 보면서 분명히 토토할 새끼야 개새끼 이거. 여보세요?